무지하게 힘들었어요. 정말 그 DJ를 한 번도 안 해보고 심지어는 LP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모르고 CD 플레이어도 익숙하지 않고 4% 6%의 성공 확률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결과가 굉장히 좋아서 다행입니다. 아,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재밌잖아 하니까 잘했어. 중요한 것은 지금 문자 뭐 수만 통이 왔잖아. 어? 이 무도 팬들이 와가지고 한 오늘 만 명 왔으면 이 중에 한 100명이라도 남아서 내일부터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는 거지. 오늘 새싹? 새싹. 새싹 아니고 새싹. 아, 지금 앞에는 새, 뒤에는 싹. 새싹. 어, 왜 안 되지? 새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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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라우르 그만. 어, 진짜 왜 안 되지? 새싹. 그래, 재밌다. 새싹. 어, 그렇지. 새싹 청취자들. 새싹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. 굉장히 많이 왔겠죠. 네. 그리고 역사와 전통을 이제 한번 느껴봤기 때문에 네, 헤어나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. 예전에도 제가 정영동 씨를 좋아하긴 했지만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. 그날 방송할 때는 자기가 뭐 누굴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대한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. 라디오를 진행해도 정말 그 좋은 진행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지금부터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지? 네. 완전히? 네, 완전히 프로처럼 할 것 같아요. 인생이 그래. 근데 이거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저분들 25년을 했다는 거는 진짜, 예. 이제는 라디오가 제 일상이고 제 친구이자 애인이자 삶의 동반자? 25년을 해온 프로그램이잖아요.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들었어요. 그랬던 프로를 제가 이렇게 DJ가 되어서 이렇게 또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. 이게 참 살아볼 만한 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.